A에 12 해야 되죠. 예. 11을 한번더 연습하세요. 됐습니까? 제우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13입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알파벳 이름 불러주고 V, A, N.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네요? Van. 그렇죠. V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뭐? V.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오, 그렇지. 이제 잘 기억하네요. A,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에는, 는, 합쳐서, van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알파벳, V, E. 그렇죠.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vast 되죠. V는, V, E는 뭐 중에서? E,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애가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합쳐서 vast 됐죠. Best. 자, V 소리를 낼땐 반드시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어떻게 한다? V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알파벳 이름 U 하고 P. 그래서 모여서 up. U가 가진 세 가지 소, 아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중에서 어, 피는 합쳐서 업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U, N, D, E, R 모여서 무슨 소리? 그렇지. under 됐죠. U는 어, N은 네, 합쳐서 on, D는 D,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어, 그렇죠. R은 er, 합쳐서 under 됐죠. Under. under 어떻게 쓰더라? U, N, D. 선생님, 뭐가 항상 or 소리 난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er이 or 힘 빠진 or under. Unde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T-O-P. top 모여서 내는 소리 top. t는 o는 네 가지 소리 나갖고 있죠. 뭐 중에서 o o 아어 o o 아어 중에서 뭐 됐어요? 아 됐죠. 그 다음에 P는 합쳐서 top. 오케이. 쓰는 법 T O P. 그렇죠. top 됐고요. 탑.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V A S E 모여서 내는 소리. 그렇지, vase. 아주 잘하네요. 페이스. 그래서 V는 V, A는 뭐 중에서? A, 에, 아, 어 중에서? N은 없는데요. 아, 에, 이에 많아요? 얘가 vase 되려면 A가 A 돼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 돼야 돼요? V가 됩니까? 이게 V죠, V. A가 A라니까? V하고 A 합치면 V, V. V, S는 S, E는 아, 예. 아, 예. 예,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예. 잠깐만. 여학생 수업만 잠깐만. 책상 수업 연습으로. 안 돼요.
몇 학년? 중1. 중1입니까? 아, 잠시만요. 오케이. 베이스 됐고요. 베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아, 참. 알파벳 불러주세요. T. T. E. N. T. T. 그렇죠.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타이거. 타이거. 오. 자, 하나씩 볼까요? T는? E는 뭐 중에서? E, 에, 어. E,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됐는데요? 대표 소리가 뭐죠? E가 가진 대표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러니까 N로. 그 다음에 N은 착하게도 항상? N. N. T는? 흠 모여서 뭐가 돼요? 텐트죠. 타이거가 아니고요. 텐트. 오케이. 제우 벼르고 있었구나. 나 타이거 나오면 맞춰야지 이러면서. 오케이. 이 친구는 텐트였어요. 텐트. 텐트 쓰는 법? T. 이 소리를 대표 소리로 갖고 있는 친구고 A입니까?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힘 빠졌어? 어. EN데요. E죠. 그 다음에, N과 T. 그니까, 오케이. 자, 재우 선생님이 시험지를 쭉 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6호. 어, 다음 달부터 복화할 거야. 어, 엄브렐라를 아주 잘 썼어. 이거 어려운데. 어, up도 썼고, band도 썼고, top도 썼고, 오케이. 지난번보다 두 배는 더 맞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이렇게 복습 잘 해주세요. 쓰기 연습 열심히 잘했어요.